친구들 안녕. 카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수주 언니요. 친구들 저는 이번 주에 멋진 장난감 하나 사서 재밌게 놀았다고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좋았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죠. 장난감도 재미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리본 언니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 쿠키도 만들면서 지냈어요. 베이킹. 맛있었겠다. 우리 친구들도 빵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치요? 우리 진짜 다 잘 지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요, 여기 오면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너무너무 기대되면서 왔어요. 그러게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도 우리 주주 언니가 말씀 전해줄 건데 어떤 말씀일까 되게 궁금해요. 우리 혹시 언니들 저번주에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는 언니들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곳이 꼭 교회만이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언니들 진짜 모범생이다. 그럼요. 맞아요. 저는 듣는 귀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고 있는지 정말 기억 안 나면 저번 영상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오늘은 바로 밋 혹시 밋으로 생각하는 거 아실까요? 오늘은 바로 밋 믿음에 대해서 같이. 언니 밑자로 시작하는 게 믿음밖에 더 있어요. 맞다. 우리 친구들 믿음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럼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기 전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우리 주주 언니가 먼저 하고 우리가 먼저 다음에 할게요. 친구들도 네. 주주 언니 다음으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좋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집에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아멘. 와, 믿는다는 건 근데 믿는다는 건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네, 그러면은 주주 언니가 알려줄게요. 가까이 와볼까요? 그럼 언니들 여기 뒤로 빠져볼까요? 제가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서 같이 가까이 가서 얘기해줄게요. 꿈말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오늘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약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병원에 가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집에 가보아라. 이미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 사람은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구들, 근데 이해가 가나요?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이 아들이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갔어요. 예수님, 제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면 어떤 약을 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데려오세요. 얘기하고 치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보아라. 이미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것을 바로 믿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고 달려갔더니 정말 괜찮으셨던 거예요. 정말 이 언니는 이렇게 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며칠을 앓다가 끙끙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집에 가보라고, 집에 가면 이미 살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아들이 이미 깨끗이 나았다고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을까요? 저 이 언니였으면 막 울면서 예수님께 막 매달리고
매달리고 살려내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분명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은 이 언니랑 같이 게임을 해볼 건데, 오늘 이 언니가 한번 눈을 가리고 진짜 소리만 듣고 뒤에 있는 커트 언니랑 리본 언니의 박수 소리만 듣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게임을 해볼까요? 친구들, 오늘 이 언니가 저기 끝에 있는 리본 언니랑 커트 언니한테 이 장애물을 통계해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을 진짜 잘 통과할 수 있겠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저기 커트 언니랑 리본 언니가 말한 대로만 정말 가가지고 통과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든 출발. 얘기해주세요. 출발. 오른쪽, 오른쪽.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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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왼쪽, 왼쪽.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천천히, 앞으로, 앞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만 잘 듣게 됐어요. 근데 보지 않고 정말 가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을 때 우리 친구들 결국 이렇게 언니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언니들 어땠어요? 어땠을 맞아요. 것 같아요?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말소리를 집중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기로 걷기로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주시는 박수 소리, 이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가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정말 할 수 있죠? 네. 네. 그럼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또 믿음으로 씩씩하고 튼튼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좋아요. 네, 그럼 우리 모두